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이 겁쟁이들이요? 제가 다가오니까 모두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저 나무 뒤에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대요. 아주아주 겁쟁이 친구들이랍니다. 이 친구는요, 대만에서 처음 만들어진 친구예요. 물고기를 만들다? 만들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로는 자연에서는 없는 종이래요.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단점이 생겼어요. 이 친구 혈액무는요, 입이 매우 작고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대요. 입이 앵무새들 부리처럼 튀어나오고요,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자, 잘 보세요.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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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입이 다물지 않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 보니까 먹는 능력에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종이랑 같이 놔두면 먹이 경쟁에서 경쟁 자체가 힘든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예쁜 모습과는 달리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진 않아요. 성격이 좀 싸나운 편이라서 얘네들은 다른 어종이랑, 혹시나 작은 어종이랑을 섞어서 합사를 한다는 건 조금 피해야 할 일이에요. 색깔을 잘 보시면 대부분 붉은색이나 오렌지색이 지금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교배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색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깔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개체는 모두 주황색 개체들이고요. 빨간색, 조금 더 진하게 빨간색도 나오는 개체가 있어요. 지금 저희 어항을 보시면요, 나무 유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혈액무는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겁쟁이들이라서요, 안전하다 싶지 않을 때까지는 저렇게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숨바꼭질 놀이 끝났나 하고는 지금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이 친구들 온도는요, 사육 온도가 물 온도는요 지금 26도, 높게는 28도에 맞춰줘서 키우고 있고요. 먹이는 이 친구들은 다 좋아하지만요, 저희는 비트라는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입이 또 잘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입이 또 작기 때문에 너무 큰 사료를 먹이면 아이들이 잘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에 뜨는 사료보다는요, 얘네들은 물에 가라앉는 사료가 좋겠죠? 자, 우리 사료를 한번 줘볼까요? 보이시죠? 이게 비트라는 사료예요. 자, 이 비트라는 사료를 어항에 한번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겁쟁이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꼭꼭 숨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 듬뿍 넣어줬어요. 역시 겁쟁이들이죠? 꼼짝도 안 하네요. 이렇게 맛있는 사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요, 모두 다 똑같은 혈액무처럼 보이지만 어떤 친구는 킹콩 혈액무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일반 혈액무예요. 킹콩 혈액무와 일반 혈액무의 차이가 뭐냐고요? 킹콩 혈액무는요, 컸을 때 몸 길이가 35c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물고기고요, 일반 혈액무는 보통 다 키웠을 때 한 15cm, 20cm 정도로 밖에 안 크는 중형급 물고기예요. 아, 지금 나와서 밥을 먹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물고기들은 가장 예쁠 때예요.
그래서 킹콩 혈액무와 지금 저희 일반 혈액무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기 때는 체형이나 모습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참 구분이 힘든데 머리하고요. 몸 쪽을 잘 보시면 머리와 몸에 굴곡이 있잖아요. 머리 뒤쪽에 움푹 들어간 친구가요. 일반 혈액무고요.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간 친구가 킹콩 혈액무예요. 조금 더 크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아직은 그렇게 표가 확실히 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몸 길이에 비해서 몸이요 되게 높은 편이에요. 체구라고 하죠. 체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 한번 보세요. 꼬리 지느러미나 이런 옆 지느러미들이요,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정말 예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느러미 자체도요, 보시면 쫙 펴고 있어서 되게 예뻐요. 보통 수명은 한 1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직 애기들이라 한 살 정도 된 친구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 번식을 할 수 있냐? 안 된대요. 얘네들은 자연 번식을 하려고 암컷들이 알을 놓고요. 다 하지만 암컷들은 알을 놓지만요. 그 알들은요, 무정란이어서 번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람이 여러 종을 섞어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교배종, 하이브리드 종이라고 합니다. 자, 혈액무 예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말 예쁜 친구들이에요. 혈액무들의 유영하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세요. 아직 바닥에 있는 먹이를 다 먹지 못해서 열심히 주워 먹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은 여기에서 킹콩 혈액무와 혈액무 구분이 가능하시겠어요? 보통 지금 이 나무 밑에 있는 친구 두상을 잘 봐보세요. 지금 올라가죠? 이 친구 뒤로 가버렸네? 저 친구 두상을 보면요, 머리와 등 지느러미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저 친구가 킹콩 혈액무고요. 여기 바닥에 지금 열심히 바닥을 쪼고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 두상을 보시면 머리와 등 쪽에서 푹 들어갔죠? 저 친구들이 그냥 일반 혈액무라고 해요. 스마일러에 오셔서 킹콩 혈액무와 혈액무의 구분을 한번 직접 눈으로 직접 해보세요. 이 친구들, 혈액무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